이 나무가 세금내는 나무라고요? 그럼 이 나무가 바로 석성령이에요? 그래, 이 나무가 바로 석성령이야. 드디어 찾았다! 세금을 내는 나무 석성령! 옆으로 길게 뻗어 마치 부채를 펼쳐놓은 것 같은 모양의 소나무인 석성령은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무려 600년이나 된 나무라고 해요. 석성령의 둘레를 재어볼까요? 민영대원과 3명의 어른이 손을 잡아야 겨우 닿을 정도예요. 우와, 정말 두껍다. 선생님, 그런데요. 여기 나무들에 보니까 기둥들이 받쳐져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옆으로 넓게 길게 퍼져나가니까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가지가 자꾸 꺾여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려고 이렇게 다 받쳐놨어. 그런데요, 석성령이 어떻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석성령이 비록 소나무지만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이 소나무도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서 등기 신청을 하면 해줬어, 옛날에는. 그래서 그 앞으로 약 2,000평 정도가 등기가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물고 있어. 그래도요, 저는 아직 석성령이 세금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잘 못 믿겠지? 네. 그 자연인도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세금 낸 영수증을 보여줄게. 진짜요? 그래, 보러 갈래? 네. 그래, 가자. 우와, 신기하다. 자, 세금 영수증 봐. 아까 니 알고 싶다 했지? 네. 응. 오, 어디... 친구들, 이거 보세요. 여기 납세자 석 송령 91,120원. 우와, 정말 석송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석송령은 어떻게 토지를 갖게 된 거예요? 석송령은 600년 전에 이제 이게 옛날에는 개울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기 지금 소나무가 석송령이 서 있는 자리가 제방이어서 천방. 비 너무 많이 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마을 앞 석관천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큰 홍수가 나자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너도 나처럼 비에 떠내려왔구나. 내가 다시 좋은 곳에 다시 심어줄게. 아이고야. 나그네는 내과로 떠내려온 어린 소나무 가지를 건져 땅에 심어주었다고 해요. 자, 이제 부디 무럭무럭 자라길. 아. 작은 나뭇가지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홀로 살던 이수목이라는 부자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없고, 가족도 없으니 이 많은 재산을 다 어찌할꼬. 걱정하지 마시게, 다 잘 될 것이네. 어? 나무가 말을 해? 아, 역시 날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역시 내 친구. 그래, 너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마. 그래서 이 석성령이 이런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이 세금을 내게 된 거는 옛날에는 안 냈어. 1990년대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되면서 이 소나무가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종합토지세를 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99년도부터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어. 요 밑에 읽어봐. 석성령 2세. 어? 그지? 네. 석성령 2세 나무면은요, 석성령 씨의 자손인 건가요? 그렇지. 저 석성령 씨앗을 받아서 촉을 태워서 마을에서 키워서 이렇게 여기 한 폭이 저쪽에 한 폭이 두 폭이를 지금 키우고 있어. 천연기념물인 석성령의 혈통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석성령의 종자를 받아 키운 뒤 옮겨 심은 것이 바로 석성령 2세라고 해요. 석성령이 세금을 내는 것도 신기한데
후손까지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동네에서 일부러 이제 이사